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까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. 이 가정이 앞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복하면 또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될까요? 제가 볼 땐 3대 원칙이 있습니다.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융합의 지점과 변화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할 텐데 하나, 닭달 금지. 아, 닭달. 닭달하지 말 것. 두 번째, 슬로우 다운. 천천히 갈 것. 아, 천천히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거나 기독교와 관련된 변화의 조짐을 보일 때는 기꺼이 칭찬하고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서술할 것. 요게 사실은 내가 그 영역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심리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. 닭달 금지, 슬로우 다운, 그 다음 변화의 경험 읽어주기. 세 가지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.